서구 비산 이삼동 달성 토성 마을의 광주 서구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골목골목마다 잘 가꿔진 정원을 둘러보며 감탄합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가꾸셨는지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골목골목마다 다양하게 있고 원래 도시재생을 하려면은 한 군데만 딱그 스팟만 되게 그 조성해놓기 마련인데 여기는 골목골목마다 더 천천히 둘러보실 수 있게끔. 관광객들에게 마을을 소개하는 골목 정원 해설사도 동네 주민으로 모두 9명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저희 동네를 이제 알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투어 오신 분들이나 주민들도 그렇고 일단 낯선 분들 그 이렇게 투어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달성 토성 마을은 골목에 쓰레기가 가득하던 대구에서도 대표적인 슬럼가였습니다. 그러다 4년 전부터 주민들이 하나둘씩 골목으로 화분을 내놓기 시작했고 지금은 마을 전체가 거대한 정원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힘을 합해 협동조합까지 만들었고 함께 정원을 가꾸면서 지금은 크고 작은 정원만 40개가 넘습니다. 날로날로 더 예쁘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 스스로가 내집 앞에 예쁘게 해놓으니까 이게 내 정원이거든요. 내 정원이니까 눈만 뜨면은 밖에 나와서 그꽃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더 앞으로 더 활성화될 가망률이 많지 싶습니다. 지난해 달성 토성 마을에 방문한 단체 예약 관광객들만 5,400여 명, 개인 관광객들을 합하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성 토성 마을은 또한 번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목 정원 안에 정원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음악 등 순수 예술이 아닌 정원을 주제로 한 작가 공간이 들어서는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에서 이제는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가 된 달성 토성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민재입니다.